제목이 뭐예요? 꺼빗단니. 무슨 뜻일까? 러시아어인데 영어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캡틴니야, 캡틴니. 여기에서의 이는 주인공인 이인국이라는 놈을 러시아 사람들이 꺼빗단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 좋아해. 근데 문제는 뭐냐? 이인국 이게 엄청 박쥐 같은 놈이야.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 북쪽에서 있었거든, 조선에. 거기에 있었을 때는 이제 외놈들 물러나갔을 때는 소련한테 붙어서 친러파. 6.25 전쟁 터지면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에서 또 의사야. 병원하면서 이제 미군한테 붙어서 친미파. 이런 식인 거야. 엄청 기회주의적으로 사는데, 짜증나게 잘 살아. 잘 살아. 그래서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놈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라고 보여주는 거지. 단편소설이고요. 이인국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인국의 뭐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쨌든 풍자하는 거지. 주제, 기회주의적 인간, 이인국에 대한 풍자. 근데 이 시절에 이인국이라고 하는 요런 놈이 한 놈밖에 없었을까? 엄청 많았겠지. 여기저기 빌붙는 놈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 시간이 거꾸로 간다라고. 현재 시점에서 간간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일제강점기부터 6.25 때까지 격동의 한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발단. 이인국이 미 대사관 브라운과의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 회중시계를 꺼내보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미국 놈한테 들러붙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 이 회중시계는 일제강점기에 제국대학 의과대학 수석 졸업해서 받은 시계야. 이렇게. 일제 말에 이인국은 일어를 상용, 항상 쓰는 등 친일 행위로 득세했습니다. 광복 이후에 친일 행적이 나서 감옥에 갇혀. 러시아 장교, 소련 장교지. 스탱코프의 얼굴에 혹이 이만한 게 붙어 있거든. 그거를 수술해서 제거를 해주고, 우와, 살아나. 사실은 이인국이 한 친일 행위로 하면 그냥 즉결 심판으로 총 맞아서 그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전쟁 나면서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서 미국인의 도움으로 사회 지도층이 되고, 미 국무성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갈 꿈에 부풀어 있어. 그래서 미국 갔다 와서 그냥 유학 다녀왔습니다 해가지고 자격증 하나 걸어놓고 병원 좀 키워보려고 그럴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일제강점기 뭐 이런 시기가 다시 와도 막 친일파로 막 그렇게 살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벌써 6개월 전 일이다. 어머, 옛날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 회상.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죠. 역순행적 구성.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을 때 중환자가 엎여서 왔다. 횡댕그레한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 요거 일제강점기거든요. 일제시대에 감옥에 갔어. 왜 갔을까? 외놈들 마음에 안 드니까.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잡힌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야. 간호원의 부촉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의 상아국질을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했는데, 이거 쉽지 않아. 이거 당장 입원시켜야 돼, 상태는. 그랬는데 어때? 고민하고 있죠. 왜? 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인국이 일제시대에 병원에 오는 손님들이 다 외놈들이거든. 거기에다가 외놈들한테 대들다가 감옥 간 사람을 치료해줬다라고 소문이 나면 자기한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매소를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 이거 치료비 제대로 못 받겠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에 캥기는 게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이 자기 집처럼 들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 요 환자. 입원시킨다라는 건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도 떳떳지 못할 뿐더러 일제강점기에 시의원하고 있다고? 이거 완전 뼛속까지 친일파 놈이지.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신민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오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민족이고 나발이고 신경 없이 환자 안 받을 거야. 순간 그는 이런 때에 받을지 말지 결정에 일도양단, 선뜻 결정하는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단안, 뭔가 결정을 내렸어. 어떻게? 의사니까 치료는 임급으로만 해주고 입원실이 없어요 라고 해서 환자를 돌려보냈다. 돈 못 받을까봐? 아니요. 기회주의, 외놈들한테 계속 잘 보이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방이 되지. 해방이 됐을 때 이 환자가 친일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난리 났네. 해방 이후 이인국은 해방 경축 시가 행진을 구경하다 자신을 노려보던 청년을 마주치고, 이거 누구야? 이 사상범. 그가 입원을 거절했던 환자임을 깨닫는다. 큰일 났네. 불안과 초조를 느끼던 이인국은 북한이니까 이렇게 외놈들 물러가서 딱 선에다가 38선 그려놓고 위쪽은 소련, 밑에는 미군이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요쯤에 있거든. 오늘 소련군이 입성할 거라는 소문을 듣고 움찔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문을 여는데 벽장에 요게 액자에 들어있어. 국어를 항상 사용하는 집. 문제는 뭐냐? 이 국어가 조선말 국어가 아니라 일어야. 일제강점기에 외놈들이 일본어만 쓰는 사람들 집에다가 저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줬거든. 이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뼛속까지 또 침입한 거야. 해방되던 날 때여서 집어넣어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액자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꺼운 모조지를 빼내서 글자 하나도 남지 않게 손으로 꼭꼭 꼼꼼히 찢었다. 친일 행적을 지우고 있는 거지.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을까.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의 머릿속에 스쳐간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우와 이 나쁜 새끼 이거, 집 안에서도 일본말만 써왔었어. 그러니까 국어 상용에 가 이런 액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화살표. 이런 정도 짓을 해야 이거 받을 수 있었다고. 해방 뒤 부득이 써오던 제 나라 말, 조선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겐 거리가 멀었다.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장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탄 것 아닌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일본어만 썼어. 그것을 타온 날엔 무슨 경사라도 난 것처럼 기뻤다. 잠꼬대까지 국어, 이거 일어예요. 할 정도가 아니면 이 명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소. 국민총력연맹지부장, 외놈이야 이거. 웃음 띈 칭찬소리가 떠올랐다. 됐을까요? 네. 열받는 게 뭐냐면 끝까지 이놈이 엿먹고 망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래서 더 짜증나는 거지. 커피단미의 시대 상황은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직후까지 일어를 국어로 쓰도록 강요하던 시절. 이인국의 태도는 어때요? 환자를 사상범이라고 입원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하고 있었다. 눈은 살아있다의 이 눈이라는 시를 쓴 수영이 아저씨가 이 이인국이를 만난다면 당신은 자신의 아니와 출세를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군요, 이 나쁜 놈아. 에이, 저는 현실이 요구하는 것을 잘 파악했을 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어요. 누구라도 나라면 그렇게 했을걸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기회주의적이진 않습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도 양심을 속이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올바른 일을 해야 하니까요. 꽃빛단미의 이인국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얘네들은 뭐 지가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런 놈일 것이다. 생각해 볼 필요 없고. 밑에 일상적인 성우제에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옆에 이 이후로는 다 안 보셔도 되지.